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 놓고선,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입니다. 라고 해 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럼,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구가 참말로 나를 진짜로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시험해보고 합격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구원을 못 해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을 하신다. 정말 누구누구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뭐를 시험을 해 보셔야만 아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건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 사람을 시험해 보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말이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해보려고 하는구나?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면, 극복해내면, 이겨내면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얘를 천국에 보낼 수가 없다. 그게 무조건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말게 하옵시고, 라는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 예수님 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기보다 심보는 뭐예요? 그 별로 좋은 심보가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은 시험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빼주세요. 이거 그런 의미로 의미가 있는 말의 기도문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넣어두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고 결정하시는 분인가,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깊이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올바로. 구원이란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성령,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뭐예요? 삼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뭐가 되어 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돈 없어도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이 우주 하늘의 상속자들이에요. 와. 네,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로, 시험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좀, 뭐 시험하건 말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런데 쟤만 시험하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가만 잘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달라. 그래서 시험을 하지 말게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나한테는 시험하지 말라, 이런 문장도 아니에요. 문장을 잘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누군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시험에 또는 그 함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달라는 얘기야. 네? 하나님 시험하는데 나 내만 빼놓고 시험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을 탁 제일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신약을 읽어라 그러죠. 그러면 신약 맨 처음 탁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탁 보면 뭐 족보가 쫙 나오고 아니 지겨워 죽겠어. 그러다가 이제 사장 들어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누가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주는 장면이 나와.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마귀에게. 아시겠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뭐를 시험하려고 그랬습니까? 그걸 알았지. 하여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누가 마귀 왜?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해볼 필요가 없다면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무슨 일을 시작하러 오셨어요? 구원을 시작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를 다 끌어안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았어요. 그런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 그 자체는 그 당시 인간의 몸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똑같았어. 우리 인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왜 그 우리 인간은 왜 요 모양 요 꼴이 돼 있어? 죄 때문에 그래. 예.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안 죽는 사람이었다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짓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 그 뜻은 누가 준다? 뜻은 영이 준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영만 받아들였을 때는 생명만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의 유전자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완벽한 유전자야. 아시겠죠? 그러나 사단이 조건적 생각을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넣어줘서 뜻을 변질시켰어.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이브의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전혀 두려움이란 걸 모르던 인간들이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무섭게 한 적도 없는데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 알고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일 때만 두려워할 수 있어, 우리가. 왜? 말 안 들으면 뭐? 벌 주니까. 그게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 말 안 들어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 왜? 말 안 들어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탁 따먹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이놈할 것이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즉 두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됐다.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조건적이니까 혼내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숨었다.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발생한 거요?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첫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의 시작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는 데서부터 스트레스는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적이 되는 것이 하나도 잘못하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이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조건적 생각 투성이고 따라서 스트레스 투성의 세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계속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변질되고 변질을 거듭해가지고 그 당시에 죄를 짓고도 960년, 980년을 살았던 인간이 지금은 100년도 살기 힘들게 됐다. 그래서요, 그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절이 제일 많았던, 이 지구상이 제일 많았던 시절이 언제예요? 그게 중세 때예요, 중세. 그 귀족과, 왕권과 귀족과 또 누가? 사제. 예. 네. 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 국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아주 국민들을 노예같이 살게 하고 다 농사정기 다 뺏어가지고 뭐예요? 다 자기들만 처먹고 살아.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살도 못 갔대.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그 러시아도 여러분 스탈린 시대에는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응? 그 이제 다시 뭐요? 자유가 좀 주어지니까 수명이 이제 50대로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나?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연히 장수하게 된다, 이 말이야. 수명이 늘어나. 그런데 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이 돼서는, 수명이 줄어져.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완전히 끌어안아서 자기 것으로 하니까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도 우리 몸, 우리 유전자하고 같은 유전자예요. 자, 그런 예수.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 속에는 누가 와서 있어? 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우리 인간과 인간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줘야 돼. 정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연약해진 육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단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 금식하신 후에 줄였어.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돌덩이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어떻게?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 그거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그거 만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 그러고 배고파 죽겠는데, 어? 그거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네.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렇게 하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느냐?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없애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분임을 증명할까요? 아니죠. 배고픔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버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네. 영적인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그렇죠? 아프리카 무당도 어떻게? 대한민국 뭐요? 무당도
작두를 탈 수 있고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에, 사단은 예수님이 그 떡덩어리를 돌덩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굶게 해놓고. 40일을 못 먹었는데,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그래. 내가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탁. 돌덩이를 떡덩어리 탁 만들었다. 그런 능력 가지고는 이 세상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런 능력 가지고,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은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약, 그래서 시험을 하는 이유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받아야 돼. 증명이 돼야 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다?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 생명은 무엇 속에 들어있다?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생명이 떡보다는 더 뭐예요? 중요한 거다. 나는 그 생명을 주러 왔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떡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떡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면은 나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 떡 문제야 해결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생명을 주러 온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줘서 이 죄인들 죽은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시험한다는 말은 시험하다는 말은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해서 이 시험을 뭐라고 생각?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본다 그럴 때 뭐라 그래?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 그래. 테스트. 실력을 어떻게? 공부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실력을 한번 증명해보는 테스트. 성경의 시험은 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성경에는 이 시험이 proof입니다. proof 혹은 proof 증명한다. 즉 예수님은 사단이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지. 예수님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시험이야. 그러면 이상구
네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종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은 이미 알지. 하나님이 무슨 뭐 IQ가 낮아서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상구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누가 하는 거요?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과연 이상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어. 아시겠죠? 왜 사단은 모르니까 시험해 봐야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뭐예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실제로 시험을 하는 자는 누구요? 사단이요. 그거를 이제 딱 확실히 알아놔야 돼.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바로 뭐요? 사단이야, 마귀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놨어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누가 예수께 나와서, 예? 시험하는 자.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사단이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을, 그거를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단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누가 시험을 호되게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그물과 뭐도 버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얘를 수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사단이 볼 때,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떨어야 돼. 과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단은 시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시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너는 가망이 뭐예요? 없어.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나 베드로는 뭘 증명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다를 증명해야 돼. 그러면 사단이 이제 그래서 시험하는 자는 자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 사단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원 시험하는 자가 누군데? 사단인데 그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그 사단이 그 악이 나를 시험할 때 내가 그 악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는 해결이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를 사단이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 자식이 성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확 길을 죽여가지고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가지고 예수로부터 어떻게 해?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시험을 이제 하기로 사단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을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십니다. 또는 그래 사단아 한번 네 생각대로 시험을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실 때 무엇을 내사?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이제 그 시험에서 완전히 넘어지고 묵사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녀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자 베드로를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허락,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단이 나는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그거를 허락하십시오. 하는 이것을 청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청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 보고 시험에 뭐예요? 들지 않게. 사단이 너희를 자꾸 시험하다가 할 때 시험에 빠지지. 시험에 들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나의 도움을 구하라. 자,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애칭이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 청구했다. 사단이 너를 뒤집다 흔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나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러분을 시험하도록 뭐요? 허락한 겁니다. 사단이 요청했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요청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해보겠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계신 것도 그것도 사단이 청구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병에 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에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도록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확고히 해서 하면 내가 그 생명이 너를 치유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투쟁이야. 자, 그래서 사단이 밀가루로 다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열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사형장에도 가기를 준비를 했는데 뭐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했었습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요?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네.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야, 베드로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거는요,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들, 잡신들, 악령들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줄이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그 지역은 저녁이 되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재판정에 갔던 여러 백성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해서 재판장 뜰에 이제 삼삼오 그 이제 둘러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그 거기에 끼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요? 내가 본 꼭 그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 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난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어. 거기서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곳에. 세 번째는 저주하며, 그 물어본 줄 알아. 아, 병신 같은 새끼가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 내가 왜 예수를 따라다녀? 딱 세 번 부인했어. 세 번을 예수를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해버렸어. 여러분, 세 번, 그것도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 켜놓고, 세 번을 부인을 해버렸으니,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예수께 다시 돌아갈 배짱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 예수님은 뭘 베드로에게 뭘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사형장에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쳐 폼 잡다가 세 번을 말이야. 예수가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그래놓고 예수에게 돌아갈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래도 돌아가도 그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베드로는 첫 번째 저 예수 제자 같다 그럴 때 그래 맞다 제자 맞다 이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 믿음은 베드로는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야. 없고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하고 예수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고 부인해버렸어. 그 다음에 그 부인해놓은 세 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해놓았으니 이제는 마귀의 사단의 함정에 온팍 빠져버린 거야. 사단의 이제 요 새끼 잡았다. 이렇게 돼. 이제 지가 어떻게 예수께 돌아갈 낯짝이 있겠냐 말이야. 그렇죠? 이제 사단이 나는 베드로는 잡았다. 예수님은 뭐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지금 알고 있어. 예수,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해 버렸어. 그러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뭐예요? 바닥이 나버렸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도 베드로가 나의 사랑은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면 내가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그 믿음만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닭 울기 뭐예요? 전에 세 번을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세 번을 부인을 탁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절망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런 무슨 낯짝으로, 무슨 낯짝으로 내가 돌아간단 말인가. 그 절망 상태에 탁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닭을 울게 했습니다. 닭은 주로 새벽 한 5시 정도나 돼야 우는데 그때는 밤 12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닭들이 시간을 맞춰서 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송센터 노래 부르는 거기에다가 생명 신호를 어떻게 보내시면 누구한테 보내실까? 그 제일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목청이 제일 큰 장닭한테 생명신호를 보내면 이 장닭이 꾸악꾸악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닭이 자고 있다가 자꾸 시간도 안 됐는데 장닭이 자고 있는 시계를 탁 보니까 아직도 새벽 1시도 안 돼요. 12시 조금 지났는데 자꾸 내가 이상하다. 자꾸 소리가 나올라 그래. 그랬더니 옆에 친구 장닭이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시끄러? 지금 시간 안 됐다고. 글쎄 말이야 이상하다. 그런데 막 하고 나버린 그거를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닭을 울게 했어요?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 그럴지라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닭을 울린 거야. 고고! 베드로가 맞아,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하고 나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랬잖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 예수께 돌아가자. 베드로가 무엇을 지키면 못 돌아가요? 자존심을 지키면 못 돌아가지. 이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건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존심 버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 베드로는 와, 베드로라는 인간으로서는 그 낯짝으로 예수께 다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없어. 자기로서는.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갈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단이 청구한 시험에서 패배했지만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현실적으로는 패배했어.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놈도 받아 주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자존심을 극복하고 얼굴에 뭐 깔고 네, 믿음이라는 철판을 깔고 들어가게 됐다. 여섯 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요?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여기 악에게 시험. 자,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는데 여기는 왜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어? 사실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시험에 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자꾸 이 받는다는 말을 좀 이중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어떻게 사단이 시험을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물리쳤다 이 말이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단이 시험 베드로도 사단이 시험하니까 널름널름 뭐요 받아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뭐요 안 받는다 안 받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악에게, 여기서도 악이 사단입니다. 악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뭐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자식이 이삭 아들을 내놓는가 안 내놓는가 보자. 그럼 그거 조건적으로 아시겠죠? 왜 하나님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 안 하는데 왜 시험한다고? 그 이것도 베드로가 시험을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청구한 것처럼 사단이 아브라함을 뭐요 청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것을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무슨 표현? 예? 네,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빼서 자기를 찔려서 자살한 것도 성경. 그거는 누구 뜻에 따라서 사울이 자살한 거예요? 사단의 뜻을 따라서 자살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아시겠죠? 그 여호와께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어 보냈다. 아니, 그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누구 때문에 강팍하게 된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여러 번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로의 죄까지도 뭐예요?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 말 안 들은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은 이성적으로 읽지를 뭐예요? 많아. 영적으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문에 따라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면 그런 줄 알고 믿으세요. 그래. 그게 믿어지나 그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뭐요?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가서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기록했냐? 그것은 영적으로, 영의 직분으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재해석을 하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증명해냈어요, 안 해냈어요? 사단한테,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갔지. 베드로가 철판을 깔고 믿음으로 예수께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승리를 안겨드렸듯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승리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드리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막에 딱가리가 않도록 듣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할지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공연불에 불과하신다. 제발 그렇게 되시지 말라.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요청하면 허락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는 그 압박감. 나만은 시험에서 빼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무의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인간을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이 절대로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